대통령 최고상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6월 18일 리설초 동지와 함께 어중업 7년대 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휘소에 오르시어 비행훈련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날개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엔 공양이 있다는 수용절상의 신념을 심장마다 깊이 간직하고 적과의 공중전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전투적법들을 완전 무결하게 숙련하기 위한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는 군부대의 비행사들. 사령관 동지께서는 훈련을 정말 잘한다고 당의 의도대로 높은 비행수를 소유했다고 하시며 이곳 군부대 비행사들은 임의 시각에 출격할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께서는 언제나 자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비행사들의 항로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 사령관의 심정을 비행사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연능한 전투비행사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비행사들과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선군용장의 불멸업적을 깊이 새겨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싸움 준비 완성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국의 하늘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